생닭가슴살을 1kg 단위로 다 구매를 했는데 전날에 미리 하나를 이렇게 냉장실에 이렇게 넣어놨어요. 밑에 칸으로 마늘, 통마늘, 그 다음에 이 생닭가슴살 이거 두 개면은 충분합니다. 한번 요리하러 가볼까요? 자, 이 신선의 생닭가슴살 1kg입니다. 1kg 이거를 한 번에 요리를 해볼게요. 이건 저도 처음이거든요. 그래서 첫 시도인데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. 일단 해동을 시킵니다. 살짝 따뜻한 물로 해동을 시킬 건데 전날에 냉동실에서 냉장실로 옮겨놔가지고 해동이 그렇게 늦지는 않을 거예요. 이런 식으로 분해가 잘 됩니다. 해동이 어느 정도 돼서 잘 나눠준 다음에 깨끗이 씻어줄 거예요. 이건 저만의 팁인데 칼집을 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싹둑싹둑 그냥 잘라냅니다. 사이사이 이런 식으로 가위질을 이렇게 내줍니다. 시간도 덜 걸리고 되게 편해요. 그 다음에 도마 위에 깨끗이 씻은 닭가슴살 하나씩 올립니다. 그럼 딱 두 개만 있으면 돼요. 이 후추, 소금 이 두 개만 있으면 됩니다. 일단 소금부터 후추 그 다음에 골고루 이렇게 펴 발라주고 전 한쪽만 뿌린 다음에 굳이 이렇게 많이 안 뿌리고 앞뒤로 돌려가면서 이렇게 간을 묻혀줘도 충분히 간이 잘 됩니다. 이런 식으로 일단은 닭가슴살 손질 벌써 완료 끝났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맛과 풍미를 더해줄 마늘 깨끗이 씻어볼게요. 마늘 깔끔하게 씻었습니다. 닭가슴살 조리 다 된 모습. 그 다음에 종이 호일 한 장 꺼내주시고요. 종종이 꺼낸 종이 호일 있죠? 종이 호일을 이 에어프라이어 뚜껑을 열고요. 정성스럽게 올려줄게요. 이런 식으로 깔았어요. 하나씩 올립니다. 1kg가 한 번에 들어갈지 한번 볼게요. 1kg가 한 번에 다 들어가요. 이런 식으로. 그리고 마늘 그 위에 이렇게 올려줍니다. 그리고 시간 설정을 할 건데 전원을 이런 식으로 켜주고 온도는 일단 180도로 해볼게요. 180도로 하고 10분 하고 뒤집고 다시 10분을 해보겠습니다. 시작해볼게요. 아, 지금 10분 끝났고 뒤집어 볼게요. 네, 뒤집어 볼까요? 뒤집어서 다시 양이 좀 많아서 시간을 좀 더 늘려야 될 것 같습니다. 다시 닫아서 이번에 200으로 12분 정도 해보겠습니다. 이 에어프라이어가 눈에 보여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. 좀 더 양이 많아서 좀 더 해야 될 것 같아요. 바삭바삭한 것 같긴 한데 예, 양이 많아서 좀 더 할게요.
와, 노릇노릇하다. 바삭하게 그냥 익어버렸습니다. 수분해 볼게요. 아, 군내 치킨처럼 바삭바삭합니다. 마늘도 같이. 확실히 다르다. 와. 와, 진짜 바삭하고 맛있습니다.